싸 해봐. 싸. 싸. 짜. 싸. 싸. 짜. 짜. 싸. 싸. 쌍시옷 발음이 명확하지 않다. 어떻게 하는 거? 이렇게 말해야 돼, 혀를. 이렇게? 아, 요 정도? 이렇게? 이 정도라고? 어. 싸. 어. 비슷했어. 싸. 어, 비슷해. 싸. 어. 싸. 어, 그래? 어. 아, 이거 요청 해야겠다. 어. 싸. 따. 어, 좋아. 어, 좋아. 따. 맞아, 이거야. 있었습니다. 어, 있었습니다. 있었습니다. 어, 이거 좋아. 어, 괜찮아. 좋아. 그래? 싸, 싸. 할 말을 메모해온 아라 씨. 아, 트와드 투 35 마사. 응? 소. 이것도 조. 조. 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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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. 35랑 소. 쌍시옷 발음만 조금 연습하면 될 것 같아. 마이셀. 아라 씨는 시옷, 지읒, 치읒 발음하는 걸 힘들어한다. 저랑 얘기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누나가 이제 밖에 나가서 남들이랑 얘기를 하고 그렇게 대외적으로 진짜 앞에 막 무대에 나가서도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되니까 아무래도 걱정되는 마음에서 먼저 제가 말을 꺼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서 이거 아니야, 이거 틀려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니 이거는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네, 그래서 제 동생인데도 이럴 때는 또 이렇게 막 가르쳐주고 그래서 동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. 상관없어? 어릴 때부터 동생은 발음 선생님이며 의지가 되는 친구였다. 고마운 마음에 밥을 살 생각이다. 매운 거 좋아하니까. 그래? 오늘은 다이어트 걱정도 잠시 접는다. 결혼을 앞둔 누나에게 궁금한 게 많은 동생. 누나, 근데 남자친구한테 불만 없어? 누구한테? 남자친구한테 불만 없어? 없어? 없어. 하나도 없어? 하나도 없는 건 아니겠지. 근데 지금 생각나는 그러는데? 어? 그 정도로 착하고 잘해주니까. 아, 그럴 때도 있다. 나의 잘못된 걸로 인해서 변민오빠가 나한테 이제 잡아주려고 하니까 나는 그게 불만인 거지. 그게 왜 불만이야? 어, 그러니까. 그러니까 잘못된 불만인 거지, 나는. 그래서. 좀 잘해줘. 니가 잘하라고.